2세트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김가영. 플러스 시스템을 빠른 스트로크로. 네. 아. 뱅크 좋습니다. 아, 이 타이밍에. 이걸로 결국은 달아나네요. 네. 지금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뱅크샷으로 연결이 됐어요. 네. 지금 단 하나 유일 해법이 지금 이 방법이거든요. 네. 그 방법을 뭐 정확하게 구사를 해주네요. 뱅크샷 득점하면서 나머지 2점. 지금은 저 노란 공을 향해서 원뱅크가 있는 배치입니다. 빨간 공을 선택했습니다. 네, 끌어치기죠. 네. 저 빨간 공이 내 공을 가만 놔두질 않네요. 네. 2점 추가한 김가영 선수고요. 방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 원뱅크를 아직 눈에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끌어서 놓으면은 이적구가 지금 빅볼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눈이 가는데 네. 그 빅볼에는 항상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함정에 지금 김가영 선수가 빠진 겁니다. 네. 뱅크샷을 노립니다. 아, 얇게 맞네요. 오늘 뱅크샷 득점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해법 조금만 두껍게 맞았더라면 꽤 확률이 높아지는 네. 그런 상황으로 이제 공이 운동을 하게 되는데 두께가 워낙 얇게 맞은 거죠. 앞돌리기 바로 쓰리 쿠션으로 가능해졌어요. 네, 자 이제 마지막 한 점 김가영 선수의 세트 포인트입니다. 확실히 노잉글리시에서 멀리 있는 공에 두께 공략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 두께의 오차 그런 것들이 네. 뭐 보이질 않죠 네. 거의 지금 조금은 예, 얇게 맞은 느낌은 있어요 지금. 두목 적구가 레일에 붙어 있는 상태인데요. 자, 오, 아,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공이 쓰리 쿠션 한번 먹고 네. 다시 한번 또 포 쿠션을 밀어내는 그런 이제 스네이크 샷이 됐는데 한번 보시죠. 네. 포 쿠션이에요. 하나, 둘, 야, 여기서 한 번 더 밀고 내려가. 기가 막힌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좁은 곳을 잘 파고들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키스를 오, 피했어요. 네. 자, 멋진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백스핀을 잔뜩 줘서 중간에서 계속 네, 각이 변하고 있거든요. 네. 아, 키스 타이밍은 정말 아슬아슬했네요. 어, 들어갑니다. 아, 네. 감각적인 샷을 또 득점으로 잘 연결 지었습니다. 지금 상단을 줬기 때문에 투 쿠션 맞고 빨간 공을 맞으러 오거든요. 네. 그 공이 다시 한번 아, 살짝 네. 각이 생기면서 어, 흰 공이 이걸 네. 네. 어, 흰 공이 사고 칠 뻔했어요. 그렇죠. 지금 이 라인을 그대로 태웠다라는 건 조건희 선수가 100점짜리 샷이거든요. 네. 흰 공이 조금만 빨리 와서도 사고 나는 건데 네. 네. 계속 첫 공을 쉽지 않은 거를 지금 받고 있어요. 어려운 공이었는데 네. 드디어 득점에 시동을 걸고 있는 신정주. 네, 상단 당점이기 때문에 3 쿠션 지점에서 4 쿠션 라인을 진행할 때 빨강호 오른쪽으로 도망을 못 갑니다. 네.
1점. 김가영 득점. 네, 두껍게 먼저 1조크를 밀어내놓고 김가영은 2세트 이미래에게 5대 11 좀 아쉬운 패배가 있었습니다. 김가영도 이어가는데요. 네. 시원하게 뒤돌리기를 잘 구사했어요. 네. 1이닝 마민캄의 득점이 나옵니다. 이 마민캄과 김병호의 그 1라운드 맞대결 때도 두 선수가 5세트에 만났었는데 당시에는 김병호가 마민캄에게 15대 6으로 승리했었어요. 네. 일단 첫 번째 세트는 팀의 분위기를 살리는 그런 키플레이어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날 그 경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예, 바꿀 수 있습니다. 네, 큐브를 천천히 제어했는데 아, 잘 들어가네요. 네. 4점 연속. 뭐 좌상단 당점을 주고 공의 정면 100% 그대로 맞았어요. 네. 또 곧바로 밀려가면서 지금은 이렇게 정면을 맞게 되면 내공의 운동은 이제 100% 회전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네, 좀 두께가 좀 얇게 맞은 것 같습니다. 네. 오, 조건이 네, 좋습니다. 멋진 샷이에요. 네, 어, 원쿠션 맞고 각도를 정말 잘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커브가 그림처럼 나면서 네. 당점이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원에서 투 갈 때 뚝 네.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죠. 여기서 직진하다가 회전력과 이제 합력이 되면서 네. 네, 커브가 나는 거죠. 네. 어, 지금 공은 잘 밀렸어요. 네, 빠져나가도 마지막 코스가 있죠. 네,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비껴치기로 약간 좀 멋쩍은 미소를 띄었는데 네. 지금 스트로크가 좋았기 때문에 이 공이 원에서 투 갈 때 네. 약간의 커브가 나거든요. 그 커브 때문에 네, 각이 만들어졌는데 네. 그 커브가 양이 좀 많아서 약간 짧게 빠져나갈 뻔했죠. 네. 돌아 나오는 공이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쓰리쿠션 선수들 특히 팀 경기에서는 개인의 기록은 잊어버리고 경기를 해야죠. 네. 당연히 뭐 그러고 있겠지만요. 앞돌리기. 네, 김가영 선수의 아, 네, 전략무기죠. 그렇죠. 이런 공 정말 멋지게 성공하는 네. 김가영 선수죠. 아, 저 핑거 브릿지에서 네. 바로 이 무회전 도끼 하나만큼은 이 PBA, LPBA 통틀어서 네. 가장 정확한 선수라 꼽아도 뭐 손색이 없는 네. 그런 선수죠. 자, 마지막 한 점 신한 알파스. 어, 역회전이에요? 이걸 노린 거죠? 자, 마지막 들어갑니다. 오성욱 선수가 네. 알려준 전략을 또 김강 선수 완벽하게 소화를 하면서 2세트를 가져갑니다. 이번에는 타임아웃을 요청했고요. 노란 빨간 공 왼쪽을 앞돌리기를 쳐서 짧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네, 지금 흰공을 흰공 오른쪽인데 네. 이 방법도 매우 어려운 방법이죠. 어우, 스피드가 오, 살아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보내면서 묘기가 하나 나오네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네. 아, 이런 공을 풀어주면 또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뭐 시원한 묘기 하나 나왔어요. 네. 아 공이 레이저 광선이 나가듯이 아, 그렇죠. 그 선이 정말 빠르고 진하고 네. 네. 그냥 직선으로 쭉쭉 뻗어가네요. 아 이 공을 키스를 이렇게 정말? 완벽하게 빼주나요? 네. 김광 선수 네. 참 대단합니다. 지금 저도 이 얇게 치면은 각은 맞출 수 있으나 키스를 어떻게 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김광 선수가 그 해답을 보여줍니다. 빨간 공 오른쪽을 무회전으로 네, 순수히 두께만 가지고 신종주 선수 머리 쪽으로 네, 집어넣어야죠. 네, 좁은 공간을 아, 이런 공 들어가야지. 아, 조금 자신감이 붙겠는데요. 그렇죠. 네. 이런 공을 자꾸 성공시키고 성공시켜야지 이제 감각이 살아나죠. 네. 같은 팀원들이 누구보다도 신정주 선수의 부활을 지금 소망하고 있는데 네. 짧게 뒤돌리기죠. 어 직접 나오는 거 나왔네요. 저는 굿샷 아주 얇게 쳐도 나오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 두께 공략은 뛰어납니다. 와 밀고 들어가면서 거의 코너까지 갔어요. 그렇죠. 네. 네 이번에는 놓치지 않습니다. 두 번 실수는 하지 않네요. 그래도 샷이 위축되거나 뭐 그런 거 없이 정확하게 표현을 그대로 했어요. 마민감 선수가 지금 공을 또 한번 풀어줘야 될 타이밍인데 잘 풀었습니다. 됐어요. 연속 3점. 이제 몸이 풀렸나요? 조금 더 지금 상황에서 신한 알파스 마미칸과 김가영은 화이팅 의샷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웰뱅 피니시도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김가영. 오우 굿샷이에요. 지금 뱅크샷이에요. 그렇죠. 왼쪽 아래를 주고 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 쿠션에서 쓰리 쿠션 진행할 때 공이 벽으로 붙어서 일자로 가게 되는 거죠. 와우. 어 지금 중요한 점수를 김가영 선수가 만들어줬습니다. 거의 뭐 투쿠션을 동시에 타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